오늘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5명의 전문가 가운데 4명이 하락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명 부합장입니다. 자,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LG화학에 주목하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기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우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현대차를 관심주로 꼽았고요.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오리온홀딩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비트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해야 될까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3월 금리 인하가 다소 좀 과도하다고 의견을 좀 드렸었고요. 이제 5월에서 6월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봤는데, 시장에서도 이제는 6월 정도의 금리 그 인하 스탠스로 지금 아마 눈높이를 좀 낮추는 움직임이고, 전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그 파월 의장 금리 인하에 대한 일축한 것 부분도 있었지만은 알파벳이라든가 이제 그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일부 이제 그 기대보다 좀 AI 실적에 대해서 좀 못 미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 좀 조정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금리 인하 일축된 기대, 그러니까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일축되면서 추가적인 더 조정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도 전일 국내 시장에서 일부 선반영이 된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장 빠진 것처럼 그만큼을 시장에 반영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국내 시장에서는 확실히 저 PBR 테마가 이제 상승세가 나오면서 금융이라든가 보험 유통 업종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강한 모습이라 볼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만큼 코스닥이 약하죠. 지금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서 지금 대형주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강한 모습인데, 실제로 1월 19일 요 전후부터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히 관련 이제 그 PBR 종목들을 배팅 미리 들어간 거는 어느 정도 사전에 좀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않았나 그런 게 의심할 정도로 미리 좀 들어왔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기업들이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이런 재료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일부 재료들이 선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업 밸류에 관련된 저 PBR 종목들, 최근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따라가는 건 좀 자제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가라는 거는 사실 기업의 그 이야기 함수라는 거거든요. 그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 PBR 가지고선 주가를 계속 올리는 것 자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시총 코스닥 자체가 시총 상인 종목들이 다 밀리면서 800선 이탈했는데, 아마 여기서 추가적인 건 좀 제한적으로 좀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어제 지수의 하반 지지해 주는 걸 했지만은 밀리면서 끝내 더 약세만을 했는데, 아마 저희 절정 부분에 왔다가 보니까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은 잘 못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엔킹 같은 경우는 좀 추격을 좀 조심하자. 오늘 이제 보유해서 물량 2월 5일 날 나오니까 그거 조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주가 4분기 이제 실적 다 발표라고 실적 컨퍼런스 코어 이제 다 끝나고 향후 가이던스 괜찮은 종목들은 보셔서 섹터 및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지나치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오늘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처럼 그렇게 급락세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진규 매니저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해야 될까요? 네, 저도 부장님과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부분이 미 증시에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월에서 아마 6월 이하로 좀 밀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과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지만 광고 매출 부분이나 그쪽 부분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급락세를 좀 보여주게 됐는데, 하지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조정을 당분간은 좀 피할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게 나오더라도 가이던스가 좀 안 좋게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정이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는 이제 국내도 좀 마찬가지의 상황일 것 같고요.
국내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매출이나 뭐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급감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4년에는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과 이제 수출 이런 거에 이제 잡히게 되면서 앞으로 좀 실적 개선될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나올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는 좀 조정을 피할 수 없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잡히고 좀 가이던스가 좋은 기업들은 앞으로 좀 좋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실적도 중요합니다만 가이던스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환 부장님. 네, LG화학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화학업황에 계속 안 좋은 거야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이제 성장성 부분들은 이제 첨단 수력 쪽, 특히 이제 2차 전지들은 양극재 쪽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 가이던스 관련돼서 올해 1분기에 그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재고 소진이 되고 그 단기적인 배터리 수요 완화 영향으로 인해서 전기차 물량이 기조 효과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큰 폭으로 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북미 쪽의 물량이 확대된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연간으로 40% 정도로 이제 물량 기준입니다. 물량 기준으로 성장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메탈가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매출 성장 자체는 좀 제한적이겠지만은 물량으로는 40% 연간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어떤 부정적 손익 효과는 이제 상반기까지 정도 유효하기 때문에 하반기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보통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기업들이 다진 코스모 인솔즈 빼고는 적자를 4분기 기록하거나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4분기 때 적자가 나지 않은 거는 어쨌든 원재료를 타이트하게 수급 관리를 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재고 평가 손실이 영향이 별로 크지 않았다는 것들이 드러났는데 확실히 이제 양극재 산업은 이 재고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제 보통 LG화학도 연간 한 자릿수 한 중반대 수익성 자체가 이제 중반대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는 지금 구간이면은 보통 그 동사의 월봉상으로도 역사적 저점 구간이 있습니다. LG화 같은 경우가 제가 2014년도에 그 기준을 봤을 때는 이제 그 거의 평균 저점 구간이 있으니까 가격적으로는 부담 없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LG화학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북미향 물량 증가로 2분기부터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좀 관련해서 가격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동사가 월봉으로 보시면은 그 120개월 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120개월 선은 항상 저점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대략 이제 2014년 11월 달, 2016년 10월 달,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당시 다시 그 120개월 선인데 지금 그 정도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가 정도면은 충분히 뭐 저점권인 것 같고요. 증권사 목표가 뭐 50에서 60만 원 선이 있으니까 일단 1차적으로 그 정도 선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LG화학 잘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김주규 매니저님 관심 좀 뭐 알아볼까요? 저는 이번에 기아를 보고 있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4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뭐 매출이나 뭐 시장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하회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은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좀 상회를 했다라는 부분도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전하던 미국이나 인도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차량 판매 감소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됐지만 하지만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텔룰라이드 잔존 가치의 추이가 좀 높아지고 이제 믹스 개선 효과로 인해서 원가 안정화로 이제 이익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 초에 연간 가이던스를 밝힐 때 하반기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원가 안정화로 비용 감소가 기대된다고 했는데 3분기에는 1,940억, 4분기에는 4,420억의 영업이익 증대 효과를 보이게 되면서 이제 기대대로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수와 글로벌 판매 모두 ASP가 좋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대비 글로벌 ASP 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이제 해외에서 기아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24년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판매량이 이제 3.6% 증가, 매출액 1.3%, 영업이 3.4% 증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잘 달성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도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에 이제 저 PBR 뭐 관련해가지고 주주 환원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좀 관심을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사주 소각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24년 3월 14일까지 이제 약 5천억 원, 약 1.4%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로 지금 기아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주목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기아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역대급 실적과 주주 환원 정책으로 그야말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